지난주 굴지 홍보회사에 스카우트된 히스토리 오빠들 출근하자마자 첫 번째 미션을 받았습니다. 히스토리 너부터 알려라. 히스토리의 팬더 기획 첫 번째 미션, 히스토리 개인의 매력을 알리는 홍보 영상을 만들어라. 판정단의 투표를 거쳐 뽑힌 우승자에게는 팬더 사장의 특전이 주어진다. 개별 홍보 영상 제작. 야, 나는 아이유 출국할 때 갈 거야. 웃음의 사활을 걸고 치열한 눈치 작전을 벌였는데요. 선생님을 만나러 갈 거야. 유진이가 아실까? 아, 근데 뭐 하지? 야, 너희 둘이 뭐 하냐? 말하지 마. 대답하지 마. 친구 중에 버티겠던 친구. 섭외, 촬영 준비, 구성.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셀프로 진행. 교복 입었는데? 10대 팬 공략에 나선 이정 오빠와 수영 강사로 나선 경일 오빠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홍보 전쟁 제2장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기는 이정 오빠의 게릴라 콘서트 현장. 5명에서 그렇게 홍보할 때는 한 50명, 60명 정도는 혼자 활동해야겠구만. 이 정도 보면 맞을 것 같은데. 솔로를 꿈꾸던 이정 오빠의 진짜 솔로 콘서트 개장. 이정 오빠 기분이 어때요? 좀 떨려요 되게. 뭔가 첫방 느낌. 막내 온탑 이정 오빠의 콘서트 3초전. 이정희는 준비 못한 상상에서 하지. 소개해드릴게요. 여기는 저랑 같은 팀인 히스토리, 같은 메인 보컬. 소녀 팬들의 마음은 갈대라 했던가요? 지금은 달달한 도균 오빠에게 모두 빠져버렸네요. 뭔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딱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저 약간 천재인 것 같아요. 사기계 떠오르는 별인 것 같아요. 사기균으로 변신 2시간 전. 아, 빨리 얘기 어디야? 안 찍는다. 아, 카메라 안 찍는 게 어디 있는 거야? 금명중학교라고? 네. 안양에 있는 거. 안양. 안양에 있는 금명중학교라고? 네. 끈질긴 집착으로 결국 이정 오빠를 찾아내기에 성공. 도균 오빠 대단하다. 되지 않는 위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를 안고서 되지 않는 위로. 아, 나 진짜 긴장돼요. 아니 혹시나 막 이정희가 어디서 뭐 갑자기 나타날 것 같고 자꾸 이정희 얼굴이 막 저런데 막 모서리 같은 데 있는 것 같아요. 이정군 얼굴하고 혹시 학생 여러분들, 여기 학교의 학생 여러분들 혹시나 알아보실까 봐. 여기 위에 있는데? 갈래?
이러다가 만나버리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봤는데? 뭐야, 동현이 왜 이렇지? 동현이 왔어. 몰라, 동현이 왔어. 동현이 왔어. 동현이 형이 왜였지? 미쳤나봐. 아, 결국 이렇게 된 사건이었군요. 미션이 히스토리를, 히스토리 각자 멤버를 대중국에 알려놔 왔어요. 들리세요? 네! 직접은 안 들리시겠죠? 예쁜 중학생 여러분들, 만나뵙면서 나를 위해서 이제가 모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장희정을 위한 곳입니다. 네, 잊지 마세요. 네. 저 그냥 갈까요? 아니요! 노래 불러요? 아니면 그냥 가요? 그럼 우리 둘이 노래 일단 부를까요? 네, 일단. 저희 이정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이 방에 다 해놓고 왜 사랑해줘요. 이거 방이 아니야, 혼자니까. 그래도 마무리는 훈훈하게 허그로. 오빠들 나중에 싸우기 없기. 갈게요. 굳이 소녀들 사이를 지나 퇴장하겠다는 도균 오빠. 마지막까지 소녀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가네요.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감사합니다. 힘내요, 이정 오빠. 우는 거 아니죠? 한편 배려남 시영 오빠의 일일 데이트 현장은? 태하니까 바람 되게 많이 분다. 시원해. 여신 컨셉 같은데 거의? 몰라요. 여신이야, 여신이야. 오늘 좋아. 바람이 분다. 머리가 너무 이상하지? 내가 또 준비한 게 있어. 이게 뭐야? 머리 꿈이랑 소리 꿈인데 준비성은 통틀어서 제일 뛰어나지 않았나. 머리끈 준비해 온 것도 진짜 센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왜? 약간 허당적인. 저기요. 네. 조금만 살살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She may be the face I can't forget. A trace of pleasure or regret. 한편 알찬 근육을 뽐내며 수영장계의 슈퍼스타로 떠올랐던 경일 오빠. 드디어 마린보이로 거듭나는 건가요? 셰프처럼 찍고 싶었어요. 마린보이 송경의 컨셉. 귀여운 애교를 담았죠. 이러면서 애교를 엄청나게 부렸습니다. 저희 할머니한테도 애교 부린 적이 없는데 정말
진짜 그 생각이었다니까요. 이 어머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수영장에서 땀이 나네요. 지금 빨리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싶은 마음. 여보세요? 야, 경영아, 지금 홍대 헤이스토리 떴대. 대우 오빠, 오랜만이에요. 빨리 빨리. 일 끝나서 친구들과 앉아 내일은 너는 토요일이니까 뜬금없는 문자를 돌려 버친 난 어떻게 해볼까란 뜻은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그래. 아니 외로워서 그래. 트위터에 글 올리면 그래도 한국에 계시는 외국인 분들하고 우리 팬분들이 많이 오겠지. 싸이. 너도 아까 고개를 일로 돌려. 꼬치만 태도 꼬치만 내려. 내가 무슨 얘기 나온 거야? 네 얼른 자세. 얼른 찍으러. 오늘 오후 6시 스토리가. 제호가 헬스 제호가 홍대에서 지금 나가서 승인을 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뭐 하러 가는지 알아? 몰라.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 어 좋아하지. 나 자전거 진짜 잘 타. 이게 아이 뭔가 이 영화 같은 느낌 있잖아요. 우리 사귀자. 근데 나 근데 지금 치마 입어갖고. 아 맞다. 봐. 어떻게? 맞다 맞다. 너 뭘 찾아? 나는 이거 가방 열 때마다 진짜. 진짜 말이 안 나오는데. 왜? 이런 남자야. 준비성은 좀 과하지 않아? 어? 좀 과한 거 같아. 제일 뛰어나지 않았나? 난 치마를 입을 줄 알았어, 난 당연히. 그래? 그래서 끈도 달린 걸로 샀어. 아, 근데 또 뭔가 아쉽단 말이야. 뭐 아쉬워, 자꾸. 어? 뭐? 오늘 덥지 않아, 되게? 그치, 내가 아까 안 되겠어. 덥다고. 안 되겠어. 너무 더워. 안 되겠어. 내가 이거, 이것만은 안 꺼내려고 그랬다? 오 마이 갓. 이게 이번 여름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야, 이게. 그거는 진짜 만약에 정말 데이트였으면 또 센스 있게 깔별로 준비했어. 선택을 해서 센스. 왜, 왜, 왜? 이게 여름에 최고 핫한 아이콘인데. 뭔가 영화 같은 느낌이에요. 그 느낌 아니야? 뭔가 밭에서 밥 매는 느낌.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예뻤던 제이 언니가 시영 오빠를 만나 이렇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어쩌죠? 제가 좋아하는 공연은 뭐 장희성 동네 선생 스토리죠. 이제 나 갈 시간이 됐고 청년들과 즐거웠던 시간을 추억으로 남기는 이정 오빠. 도빈 오빠 약 올릴 인증 사진까지 촬영 완료. 이 시각 경일 오빠는 드디어 제대로 된 수영 실력을 뽐내는데요. 자유형, 배영, 접영, 평영까지? 오빠 진짜 마린보일 맞네요. 이 한 장면을 위해 몇 시간째 물살을 가리고 있는 경일 오빠. 먹고 살기 참 힘들다, 그죠? 와, 왜 이렇게 멀어?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해야 되고 왜냐면 이쁜 그림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이거 이렇게 2인용 장면 처음 타봐? 아니 처음은 아닌데 처음에 탈 때 좀 되게 무서웠거든. 근데 너 되게 잘 타나 봐. 완전 좋아. 고등학교의 첫사랑 이야기 같은. 이대로 우리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인천. 인천까지? 달리자. 힘들진 않았어요. 그럼 좋지 나도. 너 진짜 안 힘들어? 나 시원해. 그래? 진짜 시원해? 나 시원해. 알겠어. 수고해. 다 왔습니다. 여기 인천이에요? 네, 인천입니다.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봐. 나 물 좀 사가지고 올게. 물 사러 간 지 한참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시영 오빠. 어? 저기 오네요? 나 도망가고 싶어. 그거는 진짜 어스. 진짜 어스야. 뭔가 이 영화 같은 느낌 있잖아요. 누나 이제 준비했어. If you wanna love.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나? 들고 마시면 돼. 지루할 틈 없는 시영 오빠와의 로맨틱 데이트는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같은 시각 거리 공연의 메카 홍대에 재호 오빠가 떴습니다. 야, 왜 일로 내려 갑자기? 뭐야 갑자기? 어? 일로 내려. 아니 너 일로 내. 너 짱이야. 와, 저희가 드디어 홍대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 진짜 순간 이동한 거 맞아요. 오. 여기 이렇게 앉으면. 오, 괜찮은데? 공지했던 시간은 아직 남았지만 연습은 한번 해봐야겠죠? 리듬 좋고 연주 좋고. 그런데 갑자기 재호 오빠의 표정이 굳어지는데요. 갑자기 내가 지금 너무 감당한데 짓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막 찌른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한편 퇴근길에 오른 이정 오빠는 도균 오빠의 일로 아직 멘붕 상태. 아, 오늘 아침에 내가 애화를 만들고 있었어요. 무슨 노래 부르냐? 무슨 노래 부르냐? 무슨 노래 부르냐고 부를게 지금. 이정 오빠가 울분을 토하는 이때 도균 오빠는 또다시 분주한데요. 그래서 지금 피아노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피아노도 잘 치는 멋진 도균 오빠. 그런데 오빠는 왜 피아노 연습을 하는 걸까요? 기다려봐. 한편 네버엔딩 데이트 시영 오빠가 간 곳은 아, 예쁜 카페네요. 안쪽에 편안한 푹신한 소파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스. 저 여기서 막 피아노도 치고 돌아간다. 왜 한국 쳐줄까? 나 칠 수 있는 게 딱 한국 있어. 나 쳐줘. 상남자 시영 오빠에게 이런 매력이 숨어 있었네요. 조금 그랬어요. 맨날 보는 사이인데도 갑자기 너무 다른 면들을 보니까 아, 되게 멋있는 면이 있구나. 준비했어. 자. 아, 되게 고맙다. 근데 너무 웃긴데 고맙다. 그치? 같이. 자, 받아. 아, 고마워.
나 이거 되게 이거 내가 되게 보고 싶었던 거거든. 정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공주 대접 받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참 뭔가 잘 되는구만. 뭔가 되는 날이야 오늘. 되는 날이야.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으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요? 갑자기 피아노를 되게 갑작스럽게 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칠게 하고 쳤으면 오히려 좀 그냥 그렇게 봤을 것 같은데 갑자기 어디 가는 것 같더니 앞에서 피아노 치더라고요. 오, 멋있던데요. 옛날에는 막 뭐 피아노 치는 남자 되게 멋있다면 이해 못했는데 여자들 그런 거에 약간 어설퍼도 어설퍼도 날 위해 노력하네 뭔가 이런 생각? 저기요, 촬영 중이거든요? 사실은 저기요, 처음 봤을 때부터 촬영 중이라고요. 당황스러웠던 순간은 이 모든 일이 몰래 카메라라고 생각이 됐을 때. 말하기가 내겐 참 어려웠던 거죠. 나 오늘 긴장이 많네. 먼저 다가서지 않으면 그대 놓칠까봐. 그럼 이제 본심을 드러낼게요. 나쁜 남자처럼 저 남자 만나봅니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는 시영 오빠. 그 길로 촬영장을 나가 버리는데요. 오빠 어디 가요? 벌써 지금 눈에 들어오는 남자 생겼어요. 벌써. 그래서 저는 마음 편하게 떠날까 생각 중입니다. 왜 왔는지. 예? 네? 뭔 이유로 보잖아요 아직. 저게 뭐 때문에. 아, 전 저 사람 몰라요. 그대는 너무 아름다. 아, 근데 그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를 딱 어떻게 골라왔더라고요. 내 뒷조사했나? I know your eyes in the morning. 시영이가 꽃 한 송이밖에 준비 안 한 거예요? 저는 백송이 준비했습니다. 어떡해. 네, 그럼. 방송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난 너가 꽃 한 송이 건들지 마요. 일촉즉발.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건들지 마요. 내 폭력적인 내 본 모습을 끄집어냈어요. 너는 지금 뭐해 잠니 밖이야. 뜬금없는 문자를 돌려보지 나. 자기 분량 안 뽑고 우리 방해하러 다닌 거야? 재호라도 막아야 돼. 이건 진짜 순전히 재호는 도우러 가는 겁니다. 근데 너의 매력은 좀 뺏어야 돼. 카메라 내리셔야 돼요 지금. 다 트위터 보고 온 거예요?